반갑습니다. 2월 23일 훈장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레벨레이션 이제 간증으로 좀 올려드렸는데요. 저는 초반에 상승하는 이 부분 좀 따라가면서 좀 먹고 이 뒷부분 안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좀 여러분하고는 다르게 레볼루션 이 W 붙은 거 이거 REVBW를 중간에 했고요. 그래서 여기 돌아 올라갈 때 여기 40% 정도 먹었습니다. 이게 한 133% 정도 치는데 좀 계속 해오는 게 있기 때문에 금액대가 적어도 이제 치고 올라가는 부위, 그런 큰 부위들을 좀 먹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건 멀러는 좀 이렇게 띄워놓고 있었는데 이거는 매매는 하진 않았고요. 여기 장전에 돌아 나가는 영역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매매를 좀 하신 분 있겠죠. 칼같이 돌아올렸으니까 이런 부분들 하시면 됐을 것 같고. 다른 거는 얘는 전일 거의 반등이었기 때문에 넘어갔고 얘는 없고 그 다음에 임페리얼이 어제 거 연장선상에서 오늘도 이제 치고 올라갔는데 이런 뭐 디코가 매매이기 때문에 좀 위험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나머지는 뭐 있나요? 어쨌든 오늘은 레볼레이션 쪽에서 하셔야 될 거야. 이런 상승 부분 돌릴 때 여기 세력선 부위 여기서 뭐 힘은 그렇게 많이 안 좋지만 어쨌든 칼같이 돌았죠. 8% 정도 구간에서 여기서 일정 부분 수익을 좀 해야 되는데 훅 뺐을 때 이때 뭐더 기다렸다가 이더 먹으려다가 훅 빠지는 이런 케이스에 당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듬성듬성 들어가면서 좀 이리 접근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들어갔다면은 어느 정도 여기 치고 나올 때 그런 데서 좀 빠져나올 수 있는 구간들은 있는데 한번 여기에 자기가 당해가 훅 빠지면은 정말 밑도 끝도 없거든요. 여기서 잘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 더 올라가려는 거를 먹으려다가 한번 당해버리가 탁 당해버리면 창골로 가는 자리인데 이런 거 항상 이 사실 답이 없습니다. 이게 그게 어떨 때는 여기서 이제 치고 올라가고 어떨 때는 여기서 훅 빼고 그 양갈래에서 세력이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야기드리지만 이런 데서 이제 떨어 올라가는 힘이 바로 나왔을 때못 끌고 가면 되는데 이렇게 질질 끌다가 하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런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듬성듬성 들어가서 나중에 올라갈 때까지 이제 기다릴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지금 보면은 2.39까지는 한 번쯤 쳐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뭐 힘을 써든 어떻게 하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여기서 계속 뭐 기다리면서 뭐한 시간, 두 시간 끌고 가면서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안 당하려면, 어쨌든 이런 데서 자기가 분할, 체를 잘 해가지고 먹고 나오셔야 되고, 힘이 없다라는 거를 좀 느끼시고, 힘이 있다, 없다라는 거는, 저희가 1년이고 2년이고 자꾸 올라가는 차트에 대한 경험이 쌓이고 각인이 돼 있으면 올라가는 패턴 그런 것들이 잘 보이거든요. 근데 그냥 좀뭐 경험하고 뭐 이게 기다려 봐야지 하면서 이렇게 자꾸 당하는 어떤 경험들이 쌓이게 되면은 상승하는 각인의 이미지보다 이런 데좀 익숙하기 때문에 뭐 어쨌게 뭐 계속 손실 보는 사람들 계속 손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한 종목들을 자꾸 쳐다보는 그런 습관을 기르십시오. 그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는지 그런 것들이 좀더 도움이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뭐 이게 2.39까지는 좀 쳐줘야 되는데 한번 좀 지켜봐 주시고 빠진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을 못 거두신 분들은 나머지는 멀리는 어쨌든 이제 돌아버렸고 뒷구간에 이제 뭐 11시 반쪽에서 일등주를 좀 봐야 되고요. 이미 뭐 매매하는 시간대는 다 끝났기 때문에 이런 시간대에서 매매를 다 끝냈어야 됐기 때문에 따로 뭐 제가 11시 반
까지의 어떤 뭐 올라갈 거냐 그런 종목을 지금 뭐 제가 얘기해 줄수 없습니다. 제가 매매하는 시간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까지 매매에서 수익 거두신 분들은 어쨌든 여기서 손 떼시는 게 좋고, 저기 11시 반 장중이 시작될 때 1등주를 찾아서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제 뭐 치고 왔던 것들이 또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 좀 볼까요? 가드포 여기는 뭐 세력선에 좀 돌았고, 임페리얼은 오버스. 얘는 처음에 여기서 이제 쫙 내렸다가 들어올린 거였기 때문에, 오크젠도 이렇게 세력선에서 한번 템포 쉬었다가 아래 뚫림을 해가지고 위급까지 올라오고요. 스마트폰은 어제 좀 힘이 없었죠.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뒷단에서 치고 올라줬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했죠. 이 종목 11시 반에 치고 올라갈 거다. 한국 시간 9시 반, 이 시간대겠죠? 딱 제가 이야기한 그 시간대에서 13분가 어제 한번 쳤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는 이제 시간대, 그 어떤 성향이 나올 때 어떤 패턴에 대한 특징들, 몇 시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힘이 언제 들어오는지, 그런 것들을 잡 경험하시다 보면은, 이것들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오늘은 이만 또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할게요. 또 신규 11시 반에 또 신규 종목들이 나오시면 그때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간단하게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